이런 상황에서 좋은 이야기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조지 오웰 이야기했습니다. 1946년에 트리뷴지라는 신문에 기부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어도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한다. 지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무한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가짜 확신이 확고한 현실과 충돌할 때인데 보통 전장에서 그렇게 된다. 이 사람이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먹물먹은 사람들이 관념의 유희를 계속하는 겁니다. 관념의 유희, 말장난을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정하느냐.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남한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위용이다. 북한은 이미 전쟁할 힘을 잃었다. 이승만,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호지명이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과 온갖 말장난을 계속하는 것은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왜냐? 말장난이 현실과 유리된 말의 유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게 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언제나 전쟁이 났을 때다. 전쟁이 딱 나버리면은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그런 말장난이 안 먹히게 된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장난을 하는 먹물먹은 자들이 이런 말장난과 요술을 계속 풀도록 어떤 사회가 방치하면은 전쟁을 부르게 된다. 전쟁을 불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된다는 이 위대한 문학자의 아주 끔찍한 예언이 아니냐. 이게 오늘 한국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던지는 하나의 그 계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에서 왜 내전이 일어났느냐. 스페인에서